반갑습니다. 주식 콜센터입니다. 네, 오늘 6월 21일. 네. 지금 현재 시간 1시 34분입니다. 우리 백광산업 주주님들,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이렇게 생각처럼 급등이 나가지 않다 보니까, 네, 많이들 걱정하셨을 거예요. 네, 우리 백광산업 주주님들, 네, 화이팅, 네, 해주시고요. 네, 우리 주주님들 구독, 네,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 백광산업, 네, 빨리 10만원 가자라는 의미에서 화이팅! 네, 화이팅이라고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네, 댓글로 화이팅! 우리 백광산업, 빨리 10만원 가자! 네, 화이팅! 네,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백광산업이 지금 현재 15,0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네. 최고가, 네, 오늘 15,330원까지 상승했었죠. 전체적인 차트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차트 보았을 때, 와, 우리의 백광산업, 와, 아주 그냥, 어우, 대박입니다. 주식콜센터 우리 주주님들에게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6월 12일 날 18,440원에서 지금 현재 주가 15,060원. 네, 지금 매물대를 보게 되면 세력들이 지금 올리기, 네, 지금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조용히, 조용히 있자. 네, 우리 지금 매물대 보면 와, 세력들, 네, 물량 계속 매집하고 있습니다. 네, 물량 확보도 지금 야금야금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렇게 상단에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께서 많이 상당히 좀 불안해 하시는 부분, 네, 좀 보이시는데, 우리 주주님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백광산업 이제 시작입니다. 네, 5월 21일 6,820원에서 와, 최고가 18,440원. 이 상승, 와, 기가 막힌 엘리언트 파동. 네, 상승 재상승하기 위해 바닥도 한번 다졌고, 지금 우상형 패턴, 네, 그려져 나가기 위해, 네, 이쁘게 차트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 본격적인 상승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7월 달부터 본격적인 상승 나옵니다. 우리 경고 딱지 훈장 달았지 않습니까? 이 경고 딱지 일단 제거하고 가야겠죠? 네. 우리 주주님들 오늘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걱정 많이 했었는데, 네, 생각 외로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는 않네요. 네. 우리 백광산업, 네, 어떤 공시가 나왔느냐? 네, 주식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말씀드릴, 네, 백광산업이 공시 발표가 나왔어요. 뭐 예전에 썼던 거 다시 한번 나왔는데, 네, 백광산업 공시, 네, 대임 횡령 관련해서 집행유예 받았다라는 내용이고요. 대표분께서, 네, 확인 일자 6월 21일 날, 네, 오늘 공시 발표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요거 공시 발표 되고 나서 와씨, 큰일 났다, 와, 이거 하한가다 라고 솔직히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지금 주가 방어가 잘 되고 있는 상태고요. 예전에 배임 횡령 관련해서, 네, 집행유예 나왔다라는, 네, 공시가 발표됐고요.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백광산업, 네, 간략하게 다시 한번, 네,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네, 투자자들 매매 현황을 보게 되면, 네, 최근에, 네, 거래량이 많이 줄기는 했어요. 네, 경고 받아가지고. 어저께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 네, 많이 좀 매수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뭐, 외국인도 최근에 좀 많이 매집을 하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뭐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 네,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풀 매수 되어 있는 상태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 좀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한, 네, 매수한 상태이고요. 우리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도 단기성보다는 중장기로 보신다 그러면, 네, 안정적인 수익 기대 가능하십니다. 우리 새만금, 네, 2차전지 관련된 곳에, 네, 아직 이슈가 나오지 않았고요. 지금 공장 설비라던가 이런 거 착착착착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백광산업 주주님들, 우리 조금만 더 힘내 보시죠. 네,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뭐 2만원, 3만원
조만간에 급등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주주님들에게 주식 콜센터가 네, 자료와 정보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24년도 백광산업 대응 전략 자료 6불화 인산 리튬 수주 계약 관련된 자료와 정보. 네. 야, 씨 공장도 아직 안 지었는데 벌써 수주 계약이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지만 공장 만들기 전에 수주 계약이 네, 지금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요 관련된 자료와 정보는 주식 콜센터가 여러 경로를 통해 네, 정보를 얻어서 자료 준비해 놨어요. 이 자료는 우리 주주님들에게 모두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주주님들 꼭 신청해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백광산업 주주님들 네, 010-3172-8706번으로 네, 010-3172-8706번으로 백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백광산업에 관련된 안내와 네, 매수 매도 관련된 자료와 정보, 그 다음에 육불화 인산 리튬 수주 계약 관련된 자료와 정보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콜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소통방도 있습니다. 네, 이 방에서 많은 주주님들과 자료와 정보 제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오늘 백광산업에 관련된 공시 발표가 나와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네, 오전 11시 27분에 네, 발표된 공시 발표고요. 백광산업 배임 확령, 네, 배임 사실 확인이라고 해서 네, 확인 일자 네, 6월 21일 발행 금액 208억 원. 네, 자본 대비 9.78%다. 네, 요거 네, 집행 유예 기간 받았다라는 내용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 가족방 소통방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자료를 올려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콜센터가 운영하는 실시간 소통방 대응방 입장하셔서 많은 자료와 정보 좀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 네, 이 실시간 소통방 통해서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도 실시간으로 네, 추천드리고 있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어떤 종목 잡아야 되고 어떤 종목 이 금액에 매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고 해서 안내 드리고 있어요. 우리 주주님들 주식 콜센터가 안내해 드리는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주식 콜센터는 우리 주주님들에게 돈 버실 수 있는 종목과 앞으로 이 종목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는 상태니까 우리 주주님께서 혼자서 주식하지 마시고 주식콜센터와 함께 주식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주식콜센터가 이렇게 백광산업에 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써봤는데요. 네, 우리 백광산업이 도대체 뭐하는 회사인지 네, 요 관련해서 주식콜센터가 조금 살짝 요거 좀 적어놓은 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요것도 관련된 자료 안에 제가 넣어놓은 거고요. 요거 제가 읽어드리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제가 해놨습니다. 네, 우리의 백광산업 전지차 시장에 전해질 수요를 전망한다며 백광산업의 현재 주가는 한마디로 너무 저렴하다. 저렴하다. 네, 10만원, 20만원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 엔캠이라던가 하이드로 리튬,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얼즈 등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주력 분야, 네, 화공 사업은 전체 매출의 98%, 기타 임대 사업은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화공 산업은 CA 소재, 네, 식품 첨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백광산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죠. MCM 및 NCA 양극재 전구체 제조 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침 공정에 수산화 나트륨이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네, 매우 중요. 2차 전지의 필수 소재죠. 백광산업은 국내 수산화 나트륨 업체 중 새만금 산단의 최대 생산 규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매우 중요하죠. 지금 그래서 수주계약. 네, 지금 계속 공장도 안 지었는데 수주 계약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많이 생산하는 회사가 솔직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된 회사들이 미리 공장 짓기 전에 수주 계약을 맞는 거예요. 야, 생산하는 대로 바로바로 나한테 공급 계약 나한테 바로바로 보내줘. 일단 나 돈 지불할게. 계약하자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100% 수산화 나트륨 CAPA를 기존 15만 톤에서 18만 톤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네. 그동안 중국에 의존한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삼화화인, 그 다음에 오염화인, 네, 생산할 계획으로 첫 국산화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네. 호재와 호재 준비되어 있죠. 그럼 현재 주가, 네, 10만원, 20만원, 30만원. 가자. 미래 성장성이 매우 밝다는 의미죠. 백광산업의 새만금 공장은 2024년 상반기 중 착공해 25년 1분기, 네, 1분기부터 PCI3와 PCI5를 연간 1만 5천 톤 규모로 양산할 계획이며, 추후 시장과 고객사 주문량에 맞춰 생산 능력을 최대 10만 톤까지 확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우리의 주가는 2025년까지 우와 날아가겠죠, 우리 주주님들. 네, 일단 요 관련된 내용 여기까지만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방송 시간이 오래 되면 우리 주주님들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댓글로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네, 주식 콜센터가 우리 백광산업, 네, 이렇게 관련된 자료와 정보 준비해 놨으니까 요 관련된 내용과 정보 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이놈의 회사 뭐고, 전해액이 뭐야, 백광산업 그래서 결론은 뭐야, 어떻게 올라가겠다는 거야. 네, 심상치 않은 백광산업 2차 전지 전해액 생산으로 날라오르고 있다. 우리의 백광산업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우리 10월 2공장 착공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백광산업 주주님들, 우리 주식 콜센터와 함께 백광산업 내비두고 백광산업은 그냥 잘 보유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히든 종목을 하나 드릴 거예요. 무료로 추천해 드립니다. 어떤 종목이냐, 지금 우리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원전 관련된 주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 히든 종목은 어떤 히든 종목이냐, 네, 원전 관련된 종목이고요. 네, 7월 달에 100% 매도할 겁니다. 지금 현재 주가 1,300원짜리고요. 네, 5,000원까지 상승, 네, 할 겁니다. 네, 이거 주식 콜센터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010-3172-8706번으로, 네, 요 히든 종목, 주식 콜센터 나 히든 종목 줘! 라고,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네, 1,500원, 아니 1,300원짜리가 네, 5,000원까지 올라갑니다. 네, 5,000원까지 상승해요. 5,000원까지 네, 올라갑니다. 이거 100% 장담해요. 이거 1,300원짜리가 5,000원까지 올라갑니다. 이거 100% 네, 7월 달에 100% 5,000원까지 올라갑니다. 이 히든 종목 드릴 거예요. 백광산업 매도하지 말고 여유 자금으로만 잡으세요. 1,300원짜리가 5,000원까지. 네. 요거 010-3172-8706번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요거 우리 주주님들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주주님들에게 주식 콜센터가 한 종목 드릴 거예요. 이거 무조건 받아 가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미친 종목이에요. 이거 지금 900원대에서 지금 세력들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어요. 미쳤나봐요. 이거 원전 관련된 종목이고 히든 종목 무조건 하늘이 내 쪽 나도 무조건 받아 가셔야 됩니다. 주주님들. 네. 주식 콜센터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주주님들과 모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네, 6개월 1억 만들기 주식 콜센터랑, 네, 같이 하시면 됩니다. 6개월 1억 만들기 100% 무료로만 진행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네, 입장인원 제한 없이 모두 다 제가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 같이 돈 벌어보시죠. 네,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투자 가능하세요. 뭐, 100만원이 됐든, 아이, 나 50만원밖에 없든, 네, 1000만원이 있든, 500만원이 있든, 상관없어요. 참여만 하시면 돈 버실 수 있는 종목 제가 무료로 추천드립니다. 네, 요렇게 실시간 소통방, 그 다음에 요렇게, 네, 1억 만들기 방에서 우리 주주님들과 주식 콜센터 지금 돈 벌고 수익 보실 수는 종목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어요. 발음이 계속 꼬이네요. 모르겠어요. 오늘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기분이 상당히 제가 업되어 있습니다. 네, 6개월 1억 만들기는 010-3172-8706번으로 네, 6개월 1억 만들기는 참여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쉽죠? 참여. 나 주식 콜센터와 함께 6개월 1억 만들기 참여할래?
네,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010-4157-8706번으로 참여라고 문자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주식콜센터 오늘 종목도 추천드렸어요. DB하이텍 얼마? 매수장가 잡아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잡아드렸고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네, 소통해드리고 그 종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브리핑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도 주식콜센터랑 함께 이렇게 단타 종목, 수익 종목 잡아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주식콜센터 우리 주주님들에게 많은 자료와 정보 제가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어요. 네.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 주주님들에게, 주식콜센터가 이렇게 단타 종목과 수익 종목 수익 내드리는 거, 보여드리면, 물론 제가 신이 아니라서 이렇게, 마이너스 14% 보는 종목도 있어요. 제가 100% 수익 내드립니다! 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적어도 80%에서 90% 수익 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100% 수익을 못 내드려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사람이지라 네, 80%에서 90% 네, 이렇게 뭐 손절하는 종목도 있고 청산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네, 매수가 잡아드리고 매도가 추천드립니다. 아, 이 종목 이 금액에 잡아보세요. 이 금액 추천드립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수익 내드리고 있고요. 주주님들은 주식콜센터가 이렇게 추천해드리는 매수가 매도가 잡아서 주식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고 제2의 월급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콜센터랑 주식 꼭 같이 하시고요. 네, 주식콜센터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AI 요거 급등 종목 요것도 자료집 드릴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에게. 아, 요 AI 테마 관련된 종목들. 네, 요것도 미리 저점에서 잡으신다 그러면 올해는 다른 종목 안 잡아도 크게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공략집 이것도 다 우리 주주님들에게 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 특히 우리 백광산업 주주님들은 무조건 받아가세요. 010-4157-8706번으로 네. 백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네, 6개월 1억 만들기는 참여. 네,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네, 우리 주주님들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잘 보내시고요. 주식콜센터 주말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